안녕하세요. 사진 작가 K입니다. 지금 기차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오늘 플러싱 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롤을 기다리고 있고요. 여자친구는 먼저 플러싱에 가 있고요. 일이 있어가지고.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기차 타고 가려고 기차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플러싱 간 김에 이제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 먹고 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기차 타고 플러싱으로 출발합니다. 오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최근에 들어서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코로나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이제 10%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서 정말 이걸 받고 있는지 아니면 뉴스만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요? 가자. 전통 카페도 있네. 여기 되게 맛있어. 떡이랑 이런 거 사. 넌 짜장, 난 짬뽕? 예. 오랜만에 중국집에서 식사를 합니다. 차돌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고기류가 아니라 전부 해산물만 파네요. 짬뽕이 전부 다 해산물입니다. 15개, 종류가 15가지인데 다 스타일만 다르고 전부 다 해산물 짬뽕, 해산물 짬뽕. 그래서 저는 삼선 짬뽕 시켰고요. 여자친구는 사천 짜장 시켰어요. 왜 이렇게 맨날 매운 걸 먹는지. 정말 포장마차 생각납니다. 포장마차, 한국 포장마차. 지금 여기 중국집 이제 뒤편에 원래 주차장이었던 공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블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. 원래 실내에 한 두 테이블인가? 손님이 음식을 먹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야외로 나왔어요. 정말 한국 포장마차 느낌이 딱 나네. 뜨거운 김치말이 국수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. 여기입니다. 양이 어마어마. 그리고 저는 짬뽕. 이런 식으로 나와? 그런가 봐.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.
사람들 줄 엄청 끼네. 여기가 그래도 손님이 많으니까 빵이 많다. 꽈배기도 되게 좀 여기는 깔끔해 보이네. 그 왜 저기 H마트 옆에 있는 데는 진짜 더러웠잖아. 맞아. 오랜만에 빵 보네. 근데 이게 끝이야? 푸드홀도 있어? 오빠는 이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찹쌀 도넛가 없네. 와, 여기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쪽에 있는 파리바게뜨 사람들 진짜 많네요. 저는 크림빵이랑 단팥빵이랑 두 개 샀어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맨하탄 시티보다 여기 플러싱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밀집도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훨씬. 맨하탄은 공원에 가야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이 길에 사람들이